자, 다섯 번째 유형은요. 네 번째 유형에서 선생님이 말했다시피 기본 연산 문제입니다. 네 번째 유형에서는 거듭제곱근의 기본 연산 문제를 풀어봤었죠. 다섯 번째 유형은 로그의 기본 연산 문제인데요. 로그 기본 연산 혹은 거듭제곱근의 기본 연산, 이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오고요. 혹시나 두개다 나올 수도 있어요. 2019년도에는 두 개가 다 나왔어요. 로그 기본 연산, 거듭제곱근 기본 연산. 모든 사람이 다 맞고 가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근이 실수가 자주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너무 소홀히 대해서 그래요. 이 문제를 꼼꼼하게 잘 풀고 연습해서 시험을 보러 가야겠죠. 이런 문제에서 틀리면 되게 가슴이 아픕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를 한번 볼 텐데. 자, 한번 봅시다. 보시면 A는 루트 3의 세제곱근 중 하나래요. 실수인. 자, 세제곱을 해서 A를 세제곱을 하면 루트 3이 된다는 소리야. 루트 3은 뭐야? 3의 2분의 1제곱이잖아요. 아, 그러면 A는 뭘까요? A는 3의 6분의 1제곱이겠죠. 됐나요? 자, 세제곱근 9는 B의 4제곱근이래. B의 4제곱근. 즉, 얘를 4제곱을 하면 B가 된다는 소리야.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A는 세제곱근이고요. A가 근인 거야. 그 다음에 B의 근이 세제곱근 루트 9인 거예요. 세제곱근 9. 자, 차이가 큽니다. A의 세제곱근이냐? B가 누구의 근이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자, 즉, 얘는 B의 4제곱근이니까 B 얘를 4제곱을 하면, 즉, 이건 3의 제곱이잖아. 3의 3분의 2의 4제곱을 하면 B가 나온다. 이 뜻이에요. 자, 주의해 주셔야겠죠? 3의 3분의 8제곱이 되겠습니다. B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로그 A의 B를 구하셔라. 라고 했죠? 그러면, 로그 3의 A는 뭐야? 6분의 1. B는 3의 3분의 8. 아, 그렇다면, 얘는 앞으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죠? 뒤집어져서 6. 얘는 그냥 나갈 수 있죠. 3분의 8. 로그 3의 3은 1. 그러면 답이 얼마야? 28에 16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16이에요. 얘는 거듭제곱근 문제랑 로그의 연산 문제가 합쳐진 문제죠. 이렇게 합쳐져서 나올 수도 있고요. 무조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됩니다. 답은 16이에요. 워크북을 통해서 조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워크북에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로 담았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